국제정원 박람 회장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.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 다녀보니까 어떠세요? 아, 네, 달라요. 아, 길이 달라요? 네. 다른 빅포장 있는 데도 있는데 네. 여기는 그냥 편하게 잘 돼 있어요. 아, 편하게 잘 돼 있어요? 네. 길이 편해 더욱 즐거운 여행. 대박! 아유. 대박! 하나, 둘, 셋. 아싸. 가족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데요. 여기 보자. 김치 그렇지. 잘했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 틈에 유난히 즐거워 보이는 두 사람. 바로 김성자 씨와 김성덕 씨 부부입니다. 남편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. 아. 기록을 많이 남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추억을. 예, 뭐라고요? 나한테 지금 혼났어. 왜 이렇게 사진을 네. 자꾸 찍느냐? 왜냐면 네. 내 얼굴이 옛날하고 틀리다. 이제 완전 이렇게 프라이팬만하다. 근데 저희 남편한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. 어떻게 하겠어요?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했죠. 이렇게 좀 갸름하라고. 환상적인 건 안 돼요. 안 돼요. 그래, 신고, 신고, 어, 너 안 돼요. 아, 날마다 이렇게 원래, 사랑 표현을 해야 원래, 돼요. 원래. 아, 너무 좋은 거 보이세요. 너무 아이고. 지켜보는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성자 씨와 성덕 씨. 오늘 정말 너무 행복,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이 애틋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젊은 시절 패션 잡지 모델로 활동하며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성자 씨. 하지만 27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. 그 후 1999년 자원봉사자로 만난 지금의 남편. 그 역시 교통사고로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성덕 씨는 늘 변함없이 성자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. 그래서 물주머니를 긴 세월 동안 만들었다고 절망의 끝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준 두 사람. 그렇게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때론 끌어주고 때론 잡아주며 부부는 단 한순간도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. 활동 영역이 넓지가 않잖아요. 네. 공간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거든요, 사실이요. 못 움직이니까. 근데 여기 오니까 확 트이고 바닷바람이 또 불어오고 그리고 여기 너무 아름답게 해서 우리가 정원을 언제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겠어요. 그렇죠? 아, 정상에 올라오셨어요. 이번 여행이 특별하긴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편평하게 꾸며진 이동로 덕분에 언덕 위 정상까지 올라보는 사람들. 안녕하세요, 임. 조심하시고요. 네. 아유. 와, 드디어 정상입니다. 우와, 여기 오라고 올라보니까 어떠세요? 좋네요. 손에서 살아보니 좋네. 풍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경치가 풍경이나 똑같지만 그 말이지만. 오늘 정상 올라오셨는데 어떠세요? 기분 좋습니다. 네. 어디 가보면은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데가 많았어요. 그 전에 댕겨보면은. 네.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아, 앞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.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인근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. 그런데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은영 씨 가족은 때 아닌 스마트폰 검색에 빠졌습니다.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건 장애인을 위한 여행 정보가 담긴 어플리케이션. 뭐라고 나와 있어요? 아, 주차장 옆에 남녀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. 여행 다닐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가는 거랑 또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랑도 다르니까요. 장애인 여행 정보를 담고 있는 함께하는 여행에는 여행지, 숙박,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여행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은영 씨 가족. 아, 그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돼 있어서요. 네, 네 거기 찾아가고 있어요. 아.